안녕하세요. 과학이 있는 기술 센서 MR입니다. 알두이노 NMR 프로젝트 또는 MRI 프로젝트 99번째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사물 인터넷으로 NMR하고 MRI를 만드는 프로젝트죠. 이전부터 좀 이슈를 살짝 얘기는 했는데 요 얼마 전부터 그 이슈를 좀 표면에 내놓고 요런 해법을 좀 얘기했죠. 요 사물 인터넷이라는 게 결국 사물을 하고 인터넷을 갈라서 생각하자는 얘기죠. 왜냐면 전통적인 방법의 장치들은 요 사물 보드잖아요. 우리가 쓰려는 게 뭐 한 몇만 원짜리. 그래서 그거는 훌륭한데,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상당히 빠른 속도로 데이터를 얻어낼 수가 있는데, 문제는 요 인터넷이죠. 요 인터넷도 그렇게 빨리 할 수 있느냐? 왜냐하면 인터넷은 기본적으로 끝을 알 수 없는 숫자의 접속자를 계속 처리해야 되니까 그쪽으로 구조가 돼 있죠. 그리고 그런 구조로 간 걸 우리가 굉장히 지금 반기고 즐기고 있고, 그래서 두 개가 서로 조금 달라요. 결국은 같아지겠죠. 특히 요 얼마 전에 얘기한 그 저 구글에서 개발 지금 중인, 한 2년 걸리겠죠, 그 포시아라는 애플 휴대폰하고 구글의 웹하고 다 합치는, 통합하는 그런 OS라든지, 또는 현재 그 비디오를 아주 빠른 속도로 스트리밍하는 기술이라든지, 또는 뭐 요즘 유명한 5G라든지. 근데 5G는 방금 얘기한 4시아도 한 2년 기다려야 되고, 5G는 지금 뭐 한마디로 기지국 장비들이 아직 충분히 다 안 돼 있기 때문에 그것도 상당히 기다려야 될 거예요. 5G가 제 성능을 내려면은. 그래서 모든 게 조금 우리나라조차도 좀 기다려야 돼요, 그게. 그래서 그거는 조금 더 보기로 하고, 지금은 요 사물하고 인터넷을 좀 갈라서 생각하자.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게 결국은 이제 그 인터넷을 갈라놓고, 인터넷을 우리가 하고자 하는 거는 웹 앱이죠. 앱을 만들자는 얘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NMR 앱, MRI 앱을 만들자는 얘기인데, 이걸 위해서 요즘 익스프레스부터 작업 틀, 프레임워크를 지금 시작을 했죠. 근데 하다 보니까 우리가 손을 제대로 안 대고 지나온 자바스크립트, 이거는 아주 맹랑하잖아요. 오브젝트, 객체를 위주로 해가지고 이 프로그램 언어를 만든 거라서, 이게 주로 이제 웹에서 쓰는 거니까 26년 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쓰고 있죠. 27년인가 26년인가. 그래서 요렇게 하는 현재 여기에 있는데, 요렇게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하나를 현재로서는 좀 추가를 했죠. 즉 요 웹 소켓이라는 거, 요게 이제 우리가 앞으로 하나씩 익스프레스부터 해나갈 웹 프레임워크인데, 요 웹 소켓이라는 거를 또 더해가지고 서버하고 클라이언트 사이에 핫라인을 좀 하나 두자는 얘기죠. 사실 뭐 비디오 스트리밍 하는 거 그런 것도 다 요게 있어야 되잖아요. 요건 뭐 어찌 보면 뭐 기본이죠. 필수죠. 그래서 요걸 써서 우리가 사물하고 인터넷을 분리해서 생각하면은, 사물 쪽에서 얻은 데이터를 파일로 만들어서 그 파일을 요 웹 앱으로 보내주는 거죠. 클라이언트 쪽으로.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또한
요 리스트에다 아마도 뭐 조그만 거 하나가 더해질 거예요. 그건 이제 이 전체 리스트에서 그 부차적인 거니까 리스트업은 안 할게요. 그래서 프레임워크 중에 익스프레스 중에서도 익스프레스에서 파일 업로드하는 프레임워크 그런 것도 하나 좀 더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웹 애플리케이션 앱을 만드는 틀, 작업틀, 프레임워크를 익스프레스부터 시작을 했죠. 그때 우리가 신경을 썼던 게 요 부분인데, 요게 이제 시작인데 요 server.listen 포트 3000이라는 요 표현, 이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오브젝트 중심이잖아요. 서버라는 오브젝트의 어떤 메소드죠. 일종의 함수죠. 기능이죠. 듣는다 하는 기능. 이런 거를 이렇게 표현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알아보자 하는 내용이었죠. 그래서 이렇게 객체 지향형 언어에 요 네 가지 어떤 개념, 그 개념에다가 자바스크립트를 좀 설명을 해보자. 방금 전에 그 코드가 자바스크립트로 쓴 거니까요. 그리고 그 익스프레스를 하기 전에 우리가 얘기하던 가장 간단한 스태틱 사이트를 조금 얘기를 하죠. 요건 다시 그 영상에서 반복될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클라이언트 서버 아키텍처잖아요. 그래서 클라이언트에서 HTTP라는 리퀘스트를 보내면 서버가 파일을 갖고 와서 HTTP 리스폰스 한다. 요게 한 뭐 26년 전 인터넷이 처음 나왔을 때 하던 거잖아요. 근데 거기서도 이제 우리가 좀 몇 가지 필요한 게 파일을 어떻게 갖고 오냐 이제 그 얘기죠. 어떻게 갖고 오냐면 요 HTTP 메소드로 가져온다 이거죠. 그거에 이제 get, post, put, delete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요 외에도 좀 있어요. 있는데 요 네 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파일을 갖고 오는데 그게 우리가 그거를 이제 끝점, 엔드포인트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요 엔드포인트에서 갖고 오는 거에 대해서 또 이번에는 요 익스프레스 시작하는 거 그거를 조금 뒤로 나가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익스프레스에서 요 서버 닷 리슨 하는 요걸 비롯해서 자바스크립트를 조금 허기로 하고 요 부분은 잠시 그냥 요 엔드포인트가 어떤 거냐, 어떤 걸로 리퀘스트 됐냐 요거 잘 안 보이겠네요. 요 엔드포인트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 엔드포인트의 리퀘스트가 URL로 가져오길 원했다. 만약에 그러면 요거잖아요. 루트에서 가져오길 원했다. 만약에 그러면 요거에 대해서 어쩌고저쩌고 해야 되잖아요. 또 만약에 리퀘스트가 URL인데 뭐 요런 식으로 루트의 API 에 코스라는 걸 갖고 오라고 그랬다고 한다면 또 어쩌고저쩌고 해야겠죠. 이런 식으로 요 만약에 그때마다 만약에를 계속 붙이면서 방금 전에 그 요 파일 엔드포인트에서 갖고 오는 거를 우리가 요 만약에로 전부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게 좀 힘들다는 얘기죠. 번거롭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일단 요 HTTP 메소드 요 HTTP 메소드를 갖고 하는 걸로 하자. 그게 이제 익스프레스의 어떤 시작점이에요. 지금 클라이언트가 리퀘스트 하면은 여기서 엔드포인트에서 뭔가 얻어와라 등등을 해서 리스판 선다고 그랬는데 뭐가 있어야 갖고 오죠. 그래서 거기다가 뭔가를 입기하는 거죠. create 만들고 또 그걸 읽기도 하고 그걸 업데이트 하기도 하고 지우기도 하고 그래서 crud 요거를 이제 crud operations라고 그런다 그러는 거죠. 다시 한 번만 얘기하면 request 해서 endpoint에서 요거는 이제 여기서 request 한 거예요. 이 서버가 하는 게 아니고 얘가 리퀘스트 하면 서버가 엔드포인트 자기 뒤쪽에 있는 메모리겠죠? 거기서 갖고 와서 리스판스 한다 이거죠. 여기 요점은 클라이언트가 직접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이따 이제 비디오 가게 예를 드는데 내가 무슨 비디오 빌렸지?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비디오 가게의 서버한테 내가 웹페이지에다가 그러려면 이제 뭔가가 있어야 되고 가져올 게 있어야 되잖아요. create 또 그걸 읽기도 하고 업데이트 하기도 하고 딜리트 하기도 한다. 그래서 그거를 crud operation이라고 한다. operations all together as crud operations. Now let's explore this convention using a real world example. Let's say we have a company called Vidling for renting out movies. 요 비디오 가게 얘기 예를 드는데요. On the server, we should expose a service at an endpoint like this. So Vidling.com. 요 엔드포인트에다가 클라이언트가 직접 주소 창에다가 치는 거죠. 그러면 요 엔드포인트 거를 갖고 오는 거죠. 그래서 뭘 갖고 오냐면 요 비디오 가게에 API를 준비해 놓으면 꼭 요렇게 만들어야 되는 건 아니지만 뭐 다른 이름을 써도 되겠죠. 커스터머들에 대한 고객 명단을 다오라고 내가 주소창에다 치면은 갖고 오는 거죠. 그 갖고 오는 거는 요 HTTP 리퀘스트에 대한 HTTP 메소드 get이 되겠죠. 그리고 나머지에 대해서 이 영상에서 설명을 해줘요. So the client can send HTTP request to this endpoint. Request를 하면 엔드포인트에다가 a few things about this endpoint you need to know. First of all, the address can start with HTTP. 이 주소는 HTTP도 되고 HTTPS도 되죠. S는 secure, 좀 더 안전한 거죠. 프로토콜이. After that, we have the domain of the application. 뭐 도메인 치고 비디오 가게 뭐 이런 식으로 API를 치고 고객 명단이라고 치면은 they include the word API somewhere in the address. It can be after the domain or it can be a subdomain. 요 HTTP 방법으로 가져온다는 얘기죠. There is no hard and fast rule. After that, 뭐 특별한 룰이 있는 건 아니고 하나 예를 들은 거예요. In our application. In the REST world, you refer to this part as a resource. We can expose our resources, such as customers, 여기에는 이제 리소스들이 들어 있겠죠. 뭐 고객 명단 또 그 빌려줄 비디오는 어떤 게 있나 그런 것 등등 언제 빌려갔나. The type of the HTTP request determines the kind of the operation. So every HTTP request has what we call 그 request 하는 데 따라서 방금 전에 얘기한 crud operation에서 새로 쓰냐 즉 새로운 고객이냐 아니면은 뭐
read 그냥 읽으면 되냐? 기존 고객이라서 아니면은 아, 이 고객이 자기 명단에서 자기를 지우기를 원하는구나. 딜리트냐? 뭐 그다음 클로드 업데이트. 아, 주소가 바뀌었다고 주소 바꿔 달라. 예를 들어서 그런 식으로 그 기본적인 클라우드 오퍼레이션이 일어나야 그 우리가 그걸 갖고 오든 말든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그게 클라우드 오퍼레이션이 된 거라면 그다음엔 요 얘기한 HTTP 방법으로 그 방법으로 방금 전에 주소창에 친 것대로 갖고 오면 되는 거죠. Get for getting data. Get, post, put, delete. 이렇게. Now let's explore each of these using a customer's example. 하나 예를 한번 들어보면은 get의 경우에는 이런 주소로 요청을 하죠. 고객 명단을. 이렇게 엔드포인트에서 요청하면은 실제 서버에서 일어나는 일은 이런 것들이 ID 넘버를 포함해서 할 수가 있다. 이거 다 예제예요. Now, 특별한 커스터머는 1번 고객. Put은 지나네요. 업데이트는 이렇게 업데이트할 걸 넣어줘야 되겠죠. 네임이 커스터머 1은 이름이 뭐다라고. 그러면 1번 커스터머는 이름이 뭐다라고 리스판스가 오겠죠. 뭐 지우는 건 뭐 1번 고객 지워 그러면 되겠죠. Because all we need to delete the customer is an ID. And finally, to create a customer, we need to send. 새로 고객 명단에 넣는 거는 포스트 쓰네요. Adding a new customer, you're not dealing with a specific customer. 고객 명단에다가 포스트해라. We're working with a collection of customers. We're posting a new customer. 요 고객 명단에 대해서 이제 얘가 클라우드 오퍼레이션을 해야 되잖아요. 거기다가 이런 이름을 포스트해라. 그러면 했다. 이런 식으로 HTTP 메소드가 있겠죠. 여기서 요 같은 게시라도 커스터머스 고객 명단일 수도 있고 같은 게시라도 커스터머 1번에 대한 게 있을 수가 있겠죠. 뭐 그렇게 구태여 구분을 해놨어요. 예지만은 뭐 있을 수 있는 거는 다 한번 예를 든 거죠. And support various operations around them, such as creating or updating them using standard HTTP. 이렇게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아까 클라우드 오퍼레이션을 해야 크리에이트 만들어서 읽고 하는 기본 작업을 하겠죠. 클라우드 오퍼레이션을. In this section, we won't be doing any database work because that will bring. 여기서 우리가 원래 얘기할 때는 전체를 이제 오버뷰를 얘기할 때는 이런 식으로 얘기했죠. 요 앱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앱을 만들기 위한 프레임워크를 지금 하나하나씩 우리가 짚어나가는 거잖아요. 이 앱이 들어오면 그걸 다이내믹 사이트라고 그런다. 없을 때는 스태틱 사이트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다이내믹 사이트는 이렇게 데이터베이스에서 가져오는 거죠. 이건 어떤 그 정형화된 뭐 표 같은 거죠. 그냥 메모리에 파일이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경우에는 특별히 그 데이터베이스에 쓰이는 언어가 또 따로 있더라고요. 랭귀지가 그런 걸 이제 SQL 등등등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사실 좀 굉장히 그냥 우리 영어 표현처럼 우리말처럼 어렵지가 않대요. 그래서 그건 필요할 때 아무 때나 좀 보면 될 것 같고 요 데이터베이스는 말하자면 이제 그 엑셀, 워드, 엑셀, 파워포인트 이런 식으로 엑셀의 표 같은 거니까 여기 정형화가 돼 있죠. 엑셀식으로.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지금 요 다이내믹 사이트가 운영될 때 서버가 뭔가를 할 때 좀 복잡성이 더해지니까 지금 현재 우리
익스프레스 웹 익스프레스 프레임워크를 예를 들어서 할 때는 그냥 메모리에서 크러드 오퍼레이션을 하고 크리에이트, 리드, 업데이트, 딜리트 이런 기본적인 동작을 하고 그렇게 해서 뭐 생긴 파일이 있다면 그거를 갖고 와라 하는 등등을 우리가 하겠다는 얘기죠. 그런 것들을 우리 처음에 봤던 만약에 이런 주소로 오면 이렇게 해라 저런 주소로 오면 이렇게 해라 만약에 하긴 너무 좀 번거로우니까 이렇게 하자는 얘기죠. HTTP 메소드로 하자는 얘기죠. 그냥 메모리에 있는 거를 쓰자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죠. 나중에 데이터베이스를 쓰는 거를 해보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기 우리 처음에 또 봤던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요거 자체가 그 앱이잖아요. 요 앱. 그래서 요 파일의 제목을 app.js라고 지금 해놨죠. 이렇게 app.js 바로 요 앱이잖아요. 그래서 그 얘를 express framework로 좀 더 편하게 하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뭐 만약에 이렇게 막 줄줄이 쓰는 거 말고 이렇게 HTTP 메소드로 쓰는 거 등등 엑스프레스의 방법을 좀 보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또 감질나게 다음번에 해야 되겠어요. 현재 하고 있는 게 지금 도대체 어디에 가 있는 게 조금 그렇잖아요. 그래서 요 리뷰 조금만 하죠. 아, 리뷰라기보다는 리마인드죠. 기억을 좀 살리는 거.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거는 요 익스프레스하고 기본적으로 웹에서 쓰는 자바스크립트를 보고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좀 상당히 좀 쪼각을 내가지고 천천히 하고 있죠. 그래서 결국은 요 세 가지를 하는 거죠. 요 크러드 오퍼레이션 오브 REST API 그리고 익스프레스 프레임워크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요즘 우리가 원래 꼭 필요한 것만 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과연 요런 다른 프레임워크들 요런 다른 프레임워크들까지 해야 되나 하고 제가 요걸 좀 요즘 좀 각각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생각에는 요 Ruby on Rails라든지 가장 따끈따끈한 Flutter라든지 이런 건 좀 하는 게 낫다는 생각으로 자꾸 가요. 왜냐면 여기서 가장 기본적인 거를 우리가 갖추어 놓아도 결국은 여기서 어떻게 그걸 사용하는 거를 좀 봐야. 왜냐면 이 위에서부터 아래 순서로 지금 현재까지 발전해 온 거기 때문에 요 기본을 활용하는 거를 좀 보는 게 좋다는 생각이 돼서 그래요. 요 끝에 거는 모바일이었죠? 여러 번 얘기하는데. 그리고 웹소켓을 하나 추가했죠. 웹소켓은 천상 또 그것도 리뷰 비슷하게 좀 아주 간단하게 빨리 얘기를 하죠. 스태틱 사이트하고 이제 다이나믹 사이트는 얘기를 했고 요 엔드포인트에서 가져오는 걸 기준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다이나믹 사이트는 웹 앱이 데이터베이스에서 그때는 요 엔드포인트가 여기로 와야 되겠죠. 여기서 끌고 나가서 리스판스를 한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빅을 본 블랙의 경우에는
이렇게 하면 딱 맞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글본 플렉을 써서 본 스크립트로 사물 인터넷 하는 걸 하잖아요. 그래서 근데 그거를 요쪽을 모델이라고 그러고 여기 엔드포인트에서 끄집어내는 거를 우리가 요즘 하고 있는 우리가 좀 그걸 이렇게 간략하게 정리를 해도 아직도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좀 더 간단하게 모델화하고 우리 저 클라이언트가 보는 것도 뷰어라고 좀 간략하게 하고 요 웹서버가 하는 일 그러니까 요거하고 요거하고 다 컨트롤하는 거 그걸 이제 컨트롤러라고 하죠. 거기에 기본이 이제 요 HTTP 메소드라고 오늘 또 본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디자인 패턴이라고 그랬고 근데 여기다가 핫라인을 두는 거죠. 클라이언트하고 서버 사이에 그래서 그거를 이제 양방향으로 여기서 일로 갈 수도 있고 여기서 일로도 갈 수가 있고 그리고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익스프레스에다 하나를 더 더하기로 했죠. 뭐 리스트업은 안 하는데 그 익스프레스 뭐 파일 업로드인가 뭐 그런 식으로 그런 게 하나가 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npmjs.com 사이트에서 우리 찾은 거 익스프레스도 거기서 찾아서 설치했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파일 업로드하는 게 또 하나 있으니까 그걸 업로드해서 설치해가지고 파일을 업로드를 한다면은 그거는 요 서버 쪽에서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 예를 들어서 비글본 블랙이다 뭐 라스베리도 좋고 거기서 일어나는 거니까 그거를 우리 클라이언트에 보내야 되잖아요. 클라우드 나인 갖고는 사물 인터넷을 했고 우리가 만드는 NMR 앱이나 MRI 앱에서는 여기서 얻어서 저장해서 파일을 만든 거를 익스프레스 프레임워크로 일로 휙 보내야죠. 그래서 이쪽에서 아무리 빨리 해도 이 파일이 되면 그 다음에 우리가 천천히 분석하고 프리에 변환을 하고 하는 그런 것들을 할 수 있겠죠. 전체 일정표에서 NMR 센서 요거 만드는 게 조금 요즘 지연되고 있는데 뭐 알두이노부터 시작하는 전체 일정표에서 현재 비글본 블랙에 와 있잖아요. 그리고 요 부분 그러니까 웹 앱을 만드는 거 프레임워크로 만드는 걸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거를 거기에 와 있죠. 현재 프레임워크로 만드는 거 그리고 이제 요거를 이제 또 가야 되는데 마음이 급하네요. 요거는 이제 요 아날로그 회로들을 디지털로 집어넣고 우리가 요즘 하고 있는 앱을 만드는 거를 여기서 좀 해보려고 그래요. 근데 거기서 차이는 FPGA를 쓴다는 게 좀 차이가 있죠. 물론 여기서 사용하는 것들은 프레임워크 최근에 플러터 뭐 이런 건 아니고 조금은 더 고전적인 방법이죠. 아마도 뭐 그 익스프레스 정도 하고 이제 리액트의 어떤 라이브러리 쓰는 정도 그 부분일 거예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우리가 또 한 번 더 해보는 거죠. 결국은 이거예요. 근데 여기서 하는 앱은 NMR 앱하고 MRI 앱은 아직 아니고 예를 들면은 어떠한 그 측정 기구들 오실로스코프나 뭐 저기 함수 발생기, 펑션 제너레이터 이런 것들의 앱을 만들어서 동작을 시키는 그런 거를 하게 되죠.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이제 요 알두이노보다 좀 삼박한 그 ARM Cortex M4죠. 그리고 ARM Cortex R 리얼타임 그걸 써가지고 실제 MRI나 NMR에 거의 육박하는 성능을 한번 해보자. 그때 우리가 그냥 하는 건 아니고 미네소타 대학에서 그런 것들에 대한 소프트웨어를 상당히 잘 준비를 해놨죠. 그래서 그걸 좀 참조해서 또 제가 이제 실제로 해봤던 거하고
또 참조하고 해가지고 좀 하려고 해요. 애니멀 센서 외에 이제 영상 코일이 들어가서 MRI 센서도 물론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네 단계로 그렇게 생각을 했죠. 요렇게 리마인드를 하고 이제 과학 얘기를 조금씩 짤막짤막하게 집어넣으려고 그래요. 물론 NMR하고 관련된 것부터겠죠. 그리고 전번에 얘기했던 인공지능에 대한 얘기, 아인슈타인께서 컴퓨터는 바본데 굉장히 빠르다, 인간은 똑똑한데 되게 느리다 하면서 인공지능을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요거는 만약에 소프트웨어잖아요, 인공지능은. 근데 하드웨어가 죄송합니다. 요 퀀텀 컴퓨터, 제가 잠시 피해야겠네요. 요거는 이제 어떤 소자를 이용하는 건데 퀀텀 컴퓨터로 하면 더 빠르겠죠. 그 빠르기는 대략 얘를 사람으로 치면 현재 컴퓨터는 원숭이가 돼버리죠. 그러니까 인공지능하고 퀀텀 컴퓨터하고 현실화되면은 상당하겠죠. 근데 현재는 일반적으로는 요 NMR을 많이 써요. 퀀텀 컴퓨터에다. 요거는 퀀텀 컴퓨터의 줄임말인데, 그래서 NMR QC라는 말을 많이 쓰죠. 그래서 저기 위키피디아 같은데 요렇게 하면은 요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나올 거예요. 근데 여기서 쓰는 기본이 NMR이니까 NMR의 펄스 시퀀스를 써야 되죠. 그래서 요거는 좀 상당히 복잡하죠. 우리가 쓰는 거는 요 중에 딱 두 개 짜리를 우리가 상당히 시간을 갖고 좀 해야 돼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스핀들이 그 숫자는 뭐 그 거기 넣은 분자가 1몰이면 아보가드로 수 10의 23승계가 들어있지만 그 중에 몇 개만 뽑아가지고 그 그림을 그린 거예요. 이것도 위키피디아에서 가져온 거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스핀 에코라는 건데 메아리가 생긴다, 신호가, 그런 뜻에서 스핀 에코라고 이름 붙였는데 요거는 라디오 프리퀀시 펄스를 쓰는 거기 때문에 MRI에서는 그레디언트, 즉 경사 자기장만 갖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그레디언트 에코하고 대별하기 위해서 RF 스핀 에코라고 이름을 붙였죠. 다음에 이제 또 과학 얘기니까 약간 이론적인 거, 그 전번에 얘기했던 거, 이렇게 액체일 경우에는 화학 분석을 하는데 사용한다. 이 경우에는 속박이 강하지 않기 때문에 요 물 분자 안에 있는 원자 핵도 속박이 약한 속박에 있기 때문에 조금 느린, 우리가 보기엔 느린 촬영을 해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비글본 블랙의 본 스크립트처럼, 그러니까 비글본 블랙의 마이크로 컨트롤러를 쓰는 게 아니고 현재 본 스크립트를 쓰는 경우, 인터넷하고 같이 그 경우에는 이렇게 케미칼 시프트라는 양을 이용해서 우리가 화학적인 구조 분석을 할 수가 있다. 그리고 또 하나, 잠깐 말이 길어졌네. 또 하나 그 얘기했던 게 이런 식으로 이 결합이 하나짜리, 두 개짜리 이런 식으로 다 다르잖아요. 환경도 다르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요 산소가 처한 환경이랑 여기에 있는 산소가 처한 환경이 다르죠. 그래서 그러면 주변에 전자가 다르니까 그 전자가 밖에 자석의 자기장을 가리는 효과가 다르죠. 그래서 화학적인 이동량을 보인다. 라모아 프리퀀시가 살짝 움직이죠. 그래서 그걸 갖고 우리가 화학 분석을 하는 겁니다. 뭐 똑같은 얘기가 이 물리학 쪽에서는 이제 예를 들면 고체의 도체, 전기를 통하는 도체는 되게 이제
이렇게 전자의 바다에 원자 핵들이 있다고 생각되니까 이거랑 비슷하잖아요. 액체랑. 그래서 이 경우에는 그러한 라마 주파수가 이동하는 양이 나이트 시프트라고 우리가 이름을 적고 그걸 통해서 이런 도체의 성질들, 그리고 사실 반도체는 반도체잖아요. 그러니까 반도체도 그렇고 또는 뭐 아주 안 되는 부도체도 그렇고 결국 이 나이트 시프트란 라마 주파수가 움직인 양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러나 도체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죠, 우리한테. 이러한 NMR 이야기를 이렇게 짤막짤막하게, 짧은지 모르겠어요. 현재 한게 좀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다 소프트웨어 얘기인데 하드웨어 얘기가 계속 빠지니까 자석을 포함해서 NMR 센서에 우리가 들어가는 그거는 이제 우리가 사물 인터넷 식으로 그런 느낌으로 하기 위해서 NMR 센서라고 그러는 거죠. NMR 프로브죠. 작게 만든. 그래서 거기서 이제 라디오 프리퀀시 회로가 필요하니까 그 라디오 프리퀀시 중에 요 두 개, 즉 송신과 수신의 스위칭해 주는 거. 송신하다가 곧장 또 수신하는 거. 송신할 땐 수신 안 하잖아요. 그래서 송신할 땐 위만 켜주고 수신할 때 밑에만 켜주는 거를 요 크로스 다이오드로 한다. 이렇게 몇십원짜리 다이오드 두 개를 붙여서 하고 있다는 얘기를 했었죠. 요건 또 계속 또 얘기를 진행해 나갈게요. 그리고 이러한 아날로그는 결국은 디지털로 가야 되는데 그거는 뭐 이런 얘기 아니냐. 5G라는 거.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굉장히 넓은 분야죠. 전문 분야죠. 그렇지만 우리가 저게 뭐다, 그리고 우리가 그걸 어느 정도 사용을 해야겠죠. 이렇게 디지털로, 얘네들을 디지털로 바꿔야 되니까. 예, 네, 대략 이 정도 하는 걸로 하죠. 수고 많으셨고요. 구독 또 부탁드릴게요. 좀 많이 봐주셔야 저도 신나게 하죠. 예, 네, 감사합니다.